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2020년 5월 9일 토요일입니다.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이 시간 신작 가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김효건 씨, 김효건 작곡 기도라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. 전반부 일부를 제가 불러보겠습니다. 사회를 어둡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. 네, 코로나, 뭐 폐렴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때 무슨 곡이 좋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. 그래서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. 이 곡을 들어보시면은 그래도 좀 어두운 마음이 좀 밝아지지 않을까. 네, 치유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곡을 소개를 드립니다.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은 김효건 교수님인데 음악대학 교수가 아닙니다. 그래서 그렇지만은 참 뭐 아시는 분들은 이 김효건 교수님을 잘 아십니다만 명곡을 많이 썼습니다. 성가곡도 많이 작곡하고 뭐 지금 참 뭐 대단한 작곡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잘 모르는 분들은 한국 가곡 중에서 눈이라는 유명한 가곡이 있죠. 그 가곡을 작곡하신 분이 김효건 교수입니다. 네, 이 곡을 한번 오늘 들어보시고 앞으로도 많이 불러보시고 또 유튜브에 뭐 김효건 기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 곡이 뜹니다. 그래서 많이 들어 보시고 또 감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아울러 장생현 가곡 교실을 이 개설한 이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첫째 한국 가곡을 많이 알려야 되겠다. 옛날보다 한국 가곡을 많이 부르질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 가곡을 많이 알리고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가곡을 또 소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가곡과 관련된 또 이러한 그 교육을 하는 음악 교육을 하는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. 그리고 가곡에 관한 또 뭐 기타 다른 예술 가곡도 좋습니다.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목적으로 뭐 미약하지만은 이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이 기도 한번 들어보시면 아, 참 좋다 하는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. 그러면은 이 기도를 소프라노 최정은 선생님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최정은 선생은 지금 뭐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. 인기 절정의 소프라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김효원 선생님의 곡을 많이 불렀습니다. 소프라노 최정원의 목소리로
김효건 씨, 김효건 작곡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지치